날 가지고 논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레나, 와와 미안해. 야야야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빨리 가자니까. 안 돼. 뮤직 드라이, 지금 새로운 추구를 만들기는 어렵고 우리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순간 이동으로 돌아와. 알았어요. 빨리 가자. 레나가 어떻게 되돌아왔지? 와와를 잡기는커녕 기껏 우리 편으로 만들어놓은 레나까지 놓쳐! 죄송합니다. 일단 대기해. 블랙과는 연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나, 메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블랙, 블랙! 드라이와 레나는 언제나 서로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아무래도 그런 능력이 이번에도 작용된 것 같아. 이 드라이의 에너지가 레나에게 전해지고 이 레나의 두뇌칩이 불순물을 감지하고 이 자연스럽게 배출하게 된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드라이, 정말 고마워. 아유, 진짜 고맙긴 뭘. 정말 잘됐다. 울리꺼꾸. 오셨어요? 예예예. 예전보다 다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좀 두렵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앞으로 사이보그들과 맞설 수 있게 우리가 전투 준비를 해줘야겠어. 어떻게요? 일단은 무기. 이 무기들이 필요해. 잠깐만.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트레 중에서 대장간의 합창이야. 음유 시인이었던 트로바트레는 백작과 맞서 싸우는데 대장간에서 이 무기를 만들면서 이 싸움을 준비하는 노래야. 멜로디가 힘차서 저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도 사람들에게 음악법을 가르쳐주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 보통 사이보그들은 아직은 음악권법에 이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일이야? 누나, 저도 싸울 수 있어요. 무기도 쏘고 음악 공법도 배울게요. 저로서도 더 이상 와우가 계속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되면 블랙에너지의 음악들은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블랙에너지의 힘도 약해지죠.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음악 에너지가 높아지는 걸 구경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빠져나간 음악들을 다시 찾아야 돼요. 하지만 와우가 계속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한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럼 와와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몰랐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방해하려 했던 거 아닌가?